그다음 ERD. ERD. 자, 요거는 뭐다? 1대 N. 1대 N. 이란다. 여기 동그라미는 뭐냐, 뭐냐면은 없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게시물은 하나지만 그 게시물과 관련된 아티클은 0개일 수도 있고, 오케이? 1개 있을 수도 있고, 5개 있을 수도 있다. 자, 다시 한번. 멤버는 한 명이지만, 이게 한 명이라는 뜻. 그 멤버와 관련된 멤버가 댓글을 0개 썼을 수도 있고, 1개 썼을 수도 있고, N개 썼을 수도 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멤버가 게시물을 뭐다? 안 썼을 수도 있고, 많이 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티클은 리플라이랑 무슨 관계다? 아티클당 댓글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액션 포인트는 내가 일부러 어떻게 넣는다? 여기 모프 테이블은 뭐다? 이건 다 범용이란 뜻. 왜냐? 이 리액션 포인트는 이 넬사이 코드만 달리하면 꼭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뿐만 아니라 뭐까지 가능하다? 댓글에 대한 좋아요까지 가능하다. 우리가 거기까지 구현하진 않았지. 오케이? 이것도 뭐야? 모프 테이블이지. 이 리플라이도 뭐다? 요것만 잘 관리를 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나중에 뭐다? 게시물에 대한 댓글을 달 수도 있고, 뭐다? 뭐 회원에 관련된 댓글을 달 수도 있고, 뭐 다른 거에도 다 댓글을 달 수가 있다. ATTR은 현재 어떻게 쓰고 있다? ATTR은 다용도지만 얘도 못 쓰지. 근데 얘는 현재 멤버에서 사용하고 있지, 멤버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필수다. 요 없으면 뭐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expire date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머지 이거 다 점 들어간 거다. 필수다. 그다음에 PK는 뭐다? Primary key. Primary key. FK는 뭐다? Foreign key. 이건 뭐다? 다른 테이블의 주키란 뜻이야. 멤버는 뭐야? 누구의 주키야? 멤버의 주키. 얘는 모두의 주키. 그다음에 내가 여기다 적어놓은 모프 FK는 뭐다? 이거는 무조건 그게 아니야. 봐봐. 리액션 포인트의 렐 아이디가 1이야. 그거는 무조건 아티클의 아이디야? 아니지. 아니지. 모프 FK 타입이 아티클이면은 요 1번이 뭐다? 아티클의 1번 게시물이라는 뜻이고. 근데 만약에 이게 리플라이면 뭐다? 이 1번이 댓글 1번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모프라고 하는 거고. 이게 폴리모프라고 해서 변신이라는 뜻인데 내가 만든 용어예요. 그 다음에 실무에서는 절대 삭제가 되면 안 되는 그런 녀석들은 실제 고객이 회원 탈퇴를 딱 눌러도 딜리트를 안 시키고 어떻게 버린다? 요 값만 1로 바꿔서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뭐 주문이라던가 상품이라던가 그런 거는 상품 올린 사람이 삭제한다면 관련된 통계 같은 게 싹 날아가기 때문에 다 벌어지기 때문에 삭제하면 안 되고 뭐다? 이런 거 관리한다. 자, 딜리트 하는 걸 뭐다? 하드 딜리트라고 하고 이렇게 삭제, 이런 식으로 삭제하는 건 뭐다? 소프트 딜리트라고 하는 거. 오케이?